1인 기업가로서 이제 활동하실 때 이제 회사를 병행하시면서 취업 컨설팅 활동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취업에 대한 책을 쓰신 거고. 네. 그 책을 내시고 네. 이전과 이유가 네. 많이 바뀌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수익이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얼마나 몇 배나 증가했나요? 그러니까 월급보다는 많았으니까 월급에 한 3배 정도? 책을 쓰고 나서. 네.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책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네. 1인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자기를 브랜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책을 꼭 쓰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책을 이제 써보신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써본 적이 없죠. 어떻게 그 책 쓰세요? 이제 저는 이제 책 쓰기를 하신 분의 수업을 듣고 이제 책 쓰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 책 쓰기도 누구한테 배운다고 해서 네. 모든 사람이 책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약간의 팁들을 좀 받아서 그 책을 쓰는 것도 굉장히 그 엉덩이 근육이 필요해요. 엉덩이 근육이라는 건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경쟁 도서를 분석하고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거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나의 생각을 해서 목차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정말 그 엉덩이 근육으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쓰는 것이 인고의 시간이죠, 이제. 예. 그럼 이제 얼마나 걸리셨나요, 책 쓰는데? 저는 처음 책은 6개월 걸렸어요. 예. 보통은 지금 그 정도 걸리죠? 네. 처음 책을 쓰고 출간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월급이 3배 이상? 네. 네. 그 이제 아까 만족도 질문 드렸을 때 1인 기업가가 가장 좋았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좋았던 생활을 버리고 이제 기업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1인 기업가가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좀 나빴다. 어떤 게 있을까요? 1인 기업가여서 좋았던 것은 시간, 왜냐면 그때는 회사 후니까 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남이 이 일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없고 네. 내가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고 하지만 어려웠던 점은 그냥 맨땅에 헤딩은 좀 했죠. 왜냐면 아무리 제가 병행을 했어도 온전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회사처럼 없이 이제 정말 단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회사에 다닐 때의 스트레스는 뭐 상사, 연봉 이런 거였다면 1인 기업가였을 때는 이번 달은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 이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먹힐까? 아니면 이거를 좀 뭐 취업 관련해서 어떻게 더 얘기를 좀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 월급이 그래도 있어져가지고 좀 스트레스 덜어졌을 것 같아요. 전업보다는. 아, 병행했을 때요? 네. 그때가 제일 풍족했죠.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병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퇴사를 해버리고 1인 기업가를 하겠어, 창업을 하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퇴사를 했는데 이미 공백이 있고 그 금전적인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1인 기업이나 창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이직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시는 분이 거의 80-90%가 돼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예, 말에 대해서. 아니면 저는 이제 뭐 성격상 내성적이기도 하고 내성적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강의 후에 이제 피드백 같은 거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피드백을 항상 점검을 하고 네. 자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발표를 네. 하면 이제 자료를 굉장히 이제 데이터나 자료를 잘 만들어요. 왜냐면 말을 못하면 자료라도 네, 아주 멋있게 만들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료로 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스티브 잡스처럼 예전 이렇게 한마디만 딱 키워드만 쓰면서 스티브 잡스처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자료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콘텐츠를 탄탄하게 만들으라고 해요. 왜냐면 본인이 말로 못하면 도구라도 멋지게 해야 이제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습과 자료라고 봅니다. 자료 만드는 걸 원래 좀 잘하셨나요? 왜냐면 회사 생활에서 회사 생활에서 이제 자료는 이제 쫙쫙 만드니까 이제 회사 생활에서 배웠던 이 자료 만들기 서류 작성 그 많은 도움이 됐죠. 왜냐면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자료 만들었던 발표 자료 만들었던 게 1인 기업에서 강의할 때 굉장히 유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창업
그 지원금을 탈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내거든요. 서류 제출을 하는데 그때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연간 제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그래도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연결되었던 게. 그 1인 기업을 이제 활동하셨을 때 지금 이제 돌이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인 기업을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이게 식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아는 한 작가님은 1인 기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신혼이면서 이제 신혼의 달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에 약간 빠지셔가지고 일을 약간 등한시하시면서 약간 손을 놓으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1인 기업은 왜 부지런한 게 더 필수냐면 창업처럼 팀이 있어서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태해지기도 쉽고 무료해지기도 쉽고 게을러지기도 쉬운데 그러는 순간 1인 기업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면 1인 기업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영어, 마케팅, 네. 뭐 홍보, 뭐 콘텐츠 개발, 기획 다 해서 내 상품을 어떻게 상품화해서 내 아이템을 그걸 팔기까지 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수익까지 내야 되는데 그럼 송품하고 발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초기에 1인 기업이 초기부터 돈을 막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안정되기까지는 한 2, 3년이 걸리고 3년부터는 정말 뭐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처음에 보통 세팅하고 콘텐츠 기획하고 홍보하고 이제 돈 들어오는 거, 돈 나가는 거 다 관리하고 하려면 정말 하루도 모자랄 지경인데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1인 기업으로서 이제 살아남기가 힘들죠. 작가님은 그 이제 취업 컨텐츠 병행하셨을 때 그 처음 이제 월급보다 더 번 3배 이상 번 거 말고 네. 월급을 넘어선 건 이제 어느 순간 동안 넘어가신 거예요? 저는 한 4, 5개월에서 6개월. 네. 그 월급 넘어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는 안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퇴사를 안 했죠. 6개월까지는? 네. 그럼 이제 넘어가거나 퇴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퇴사를 네. 병행을 하는 걸 1년이나 8개월 네. 1년을 하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은 수익이 나고 네.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수익이 안정화되기까지는 네. 8개월에서 1년이 걸리죠. 그럼 이제 작가님처럼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 다니고 이제 1인 기업과 병행 활동하고 이제 1인 기업과 되고 이제 정부 이제 자금까지 받아가지고 기업을 설립을 네. 꿈꾸시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 이제 그러면 1인 기업이 이제 되는 게 되잖아요. 어떤 걸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 책에서 말했듯이 퇴사를 바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퇴사를 바로 하고 1인 기업이나 이제 창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그러니까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런 게 뭐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학생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사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아이템을 찾아야겠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본인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 그럴 경우는 자기가 잘하는 취미생활 아니면 여가생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거를 상품화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미지 메이킹 이 친구는 뭐 직장인에게 맞는 뭐 메이크업 방법 해서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조금씩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튜버로서도 활동하고 메이크업 강의도 나가고 본인이 또 배우기도 하고 해서 이제 나중에 한 1년 뒤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 조금씩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이걸 어떻게 가치를 좀 상품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채널로 내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일단 고민을 하는 시기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래도 내가 잘 아는데 뭐 영업이면 영업, 마케팅이면 마케팅, 뭐 부동산 법이면 법 해서 뭐 영업
영업을 하던 친구인데 영업에 대해서 얘가 굉장히 자신이 있고 많이 안다고 하면 영업을 잘해서 상품을 잘 팔리게 하는 법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반영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조금씩 시장 검증을 이제 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근데 1인 기업가에서 이제 다 이제 기업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1인 기업가라고 해서 뭐 창업자금을 따는 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노하우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 아이템도 아이템인데 네. 이제 사업 계획서를 좀 잘 쓴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이게 정부 지원금이 1차가 서류 제출인데 1차 아무리 발표가 잘하고 아이템이 좋다 하더라도 2차까지 가지 못하면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단 1차에 서류를 붙어야 되는데 이제 서류 쓰는 법에서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의 노하우를 거기다가 서류 쓰는 법으로 담고 갔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자기의 그 인사 직무라는 걸 차별성을 네. 내세운 거잖아요. 네. 사실 근데 작가님은 이제 그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회사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또 직무와 관련된 걸로 항상 1인 기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어떻게 좀 1인 기업 할 때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네. 본인이 원래 하던 뭐 취미생활, 여가생활 그런 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뽑아서 네. 이제 색깔을 입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가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를 네. 선점을 했는데 제가 이제 또 아는 작가님은 네. 이제 부동산 또는 부동산 네. 또는 책 쓰기 이제 이런 걸로 하셨는데 이제 남들과 좀 차별화를 둔 것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같으면 부동산 같으면 나이 든 사람들이 돈 있어서 토지 네. 사고 빌딩 사고 하는데 네. 그분은 이제 저희 젊은 2030 상대로 작은 적은 종잣돈만 있어도 뭐 투자를 갭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 정보에 대한 거 그리고 직접 경매까지 하는 방법 그거를 처음 하셔서 수익을 굉장히 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 잘하지 않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취미 생활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제 발달시키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죠. 그 책에서 이제 1인 기업가들의 그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네. 이 멘탈 관리가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회사에서는 이제 그래도 회사라는 보호막이 있어서 상대 회사나 업체나 아웃소싱에서 뭔가 일이 있었을 경우 상사가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네. 회사 자체가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한데 1인 기업가는 그 뭔가 변수가 있었을 때 그 폭풍우와 비바람이 온전히 네. 저의 몸으로 다가와요. 네. 너무 느껴져서 이게 이거를 정말 견디지 못하는 멘탈이면 그냥 그만둡니다. 그냥 그만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거를 왜 하면서 하냐 이렇게 하는데 1인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다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업무에 따라서 뭐 상대 회사 사람이나 뭐 외근이나 이런 걸 안 나가는 그 팀이나 직종도 그쵸. 많거든요. 그쵸. 근데 1인 기업을 하면 무조건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협업을 하던 내 고객이 되던 아니면 나랑 같이 뭐 일을 하거나 내가 일을 뭐 줘야 될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사람을 정말 수없이 만나는데 그 수없는 사람들 중에서 소통이 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 변수도 있으면 이제 그게 온전히 이제 1인 기업가 책임인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좌절하지 않고 멘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존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이제 1인 기업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1인이라는 게 진짜 혼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뭐 외로울 수도 있고 그럼요. 또 내가 갈 길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SNS 상으로 뭐 서로 이제 이웃을 맺는다든지 네. 뭐 서로 구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네. 활동하시는 그런 네트워크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네. 엄청난 이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네. 있는데 네.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항상 보면 이제 제가 아는 대표님도 네.
술 마셔서 해결하면 되지 뭐. 뭐 네트워크.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트워크는 최대한 아무 곳이나 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최대한 많이 네트워킹을 하고 술을 마시는 게 정답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저는 네트워크의 양보다는 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한번 이제 네트워크를 아 그래 양이 많아 거기서 확률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질, 이제 퀄리티 좋은 네트워크에서 협업을 저는 더 많이 한 케이스고 도움도 받은 케이스고 수익도 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이제 몇몇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는 강사분이 있어요. 강사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모임에 갔는데 어떤 강사분은 취업 쪽, 어떤 강사분은 CS, 어떤 강사분은 뭐 책 쓰기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거기서는 뭐 술을 먹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네트워킹이 아니고 정말 뭐 이게 일에 대한 정말 비즈니스에 대한 고찰을 하는 모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만난 분하고 실질적으로 그 정부 지원금을 받았을 때 협업을 해서 같이 좋은 시너지를 냈던 경험이 있어서 1인 기업가는 굉장히 바쁘고 시간이 모자라요. 모자른데 모든 네트워킹을 위해서 모든 모임을 가고 사람을 다 만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고 정말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질 좋은 네트워크를 참여해서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라는 주의예요. 네. 아, 그러면 그 취업 컨설팅 활동하셨을 때 네. 그때 네트워크 활동 하셨어요? 네트워크 활동? 저는 이제 처음에 저도 몰라서 네. 아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은 사람만 만나면 되는구나 네. 했는데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죠. 예,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1인 기업이 나중에 확장되고 이제 이 설립을 했을 때 이제 선택적으로 네트워킹을 했죠. 1인 기업가 꿈꾸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네, 1인 기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릿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넘어져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되고 나라는 주식회사를 나 혼자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영업할 때도 힘들고 그다음에 세무 지식도 없고 마케팅도 혼자 해야 되고 홍보도 혼자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상품이나 개발을 하고 콘텐츠를 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한두 번 했다 안 오면 됐어. 아유 나는 1인 기업 체질이 아니야. 다시 회사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항상 보면 저희가 지금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실패가 다 있었어요. 실패가 다 있고 한두 번, 그러니까 실패는 왜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릿 정신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포기하고 싶거나 힘들 때마다 뭐 멘토가 있던 먼저 간 선배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이제 뭐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멘토들을 다 해줘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그걸 수혜를 받은 케이스인데 저의 멘토도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원금 받을 동안 보통 한 명의 멘토들이 다 배정이 돼요. 근데 그 멘토분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었고 그 좀 존버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뭐 정보에서 주는 멘토가 없다. 근데 먼저 이 길을 간 선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조언을 얻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릿 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끝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성장일기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아 오늘 작가님하고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